강정구 빠른 움직임 조태훈의 한점 강정구의 어시스트. 아, 이 모습은 대표팀에서도 볼 수 있었던 그 그렇죠. 선수의 한점 플레이입니다. 유신 감독의 그 마음을 또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또 세계 선수권 대회 나가서 단일팀을 이끌었던 조유신 감독이고요. 그렇죠. 45도 슛 빨려 들어갑니다. 무상 투혼 박영준. 박영준. 하지만 본인도 마지막까지 유정의를 걷겠다라는 그 의지가 강해서 오늘 경기에 임하고 있는 거죠. 디바 플레이 성공. 김동명. 강정구 나가고 있죠. 정의경 중앙에서 오페스 파울. 자, 속공 전환 하나요. 빠르게 전개합니다. 스피드업 1대1 찬스. 막아냈어요. 막아냅니다. 박찬영의 슈퍼 세이브. 완벽하게 김기민이 날아올랐지만 손끝으로 막아냈던 박찬영입니다. 네, 조태현이 왼쪽으로 이동해 있습니다. 베테랑 임덕준 다 중앙으로 정의경 오른쪽 여겼죠. 45도 슛 득점 강정구. 박영준이 오른쪽으로 이동해 있고요. 피벗 자리 싸움하는 이정석. 최현근 오른쪽 이동하면서 왼손 슛 어렵게 터프샷을 성공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최현근 선수가 공격하는 과정 속에서 예. 또 이 나승도 선수와의 충돌이 있었는데 수비벽을 탄탄히 만들고 있는 상모. 정의경 슛 페인트 골대 맞았어요. 다시 리바운드 빠르게 김기민 나가주죠. 오른쪽으로 스틸 시도 이겨냈습니다. 열렸어요. 최현근. 최현근 이동하면서 찍었습니다. 역시나 최영근 선수 스피드도 빠르고 슈팅 타이밍이 굉장히 빠른 선수예요. 최영근 오늘 두 개 슛도 모두 성공했고요. 조태훈, 강정구 중앙에서 피면서 각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몸을 비틀어서 각도를 만들어내서 완벽하게 슈팅을 성공시킨 강정구였습니다. 예. 오늘 골대 역시 극복해야 될 양팀의 선수들인데요. 45도 바운드 패스. 열렸죠. 디바 플레이. 김동명 깔끔합니다. 이런 경기를 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신용호 선수들도 많은 것들을 배우고 하겠는데요. 최현근. 강력한 슛. 최현근도 좋은 교보제 자료를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강력함을 보였던 최현근입니다. 정의경 바운드 패스. 또 연결됐죠. 한손 캐치. 그리고 마무리 김동명. 1대1 이정섭 선수와의 1대1 상황. 아, 네. 막아내기는. 자, 그리고 두산의 퇴장 시간이 모두 지나가고 있습니다. 스리머브 조태현 중앙에서 바운드 슛 득점. 11대9. 최대한 격차를 좁히고 마무리 지어야 될 상무의 공격입니다. 중앙에서 이정섭. 왼쪽으로 박영준 들어갔어요. 아쉬워하는 박찬영. 수비만큼이나 공격을 원할지 않은 오늘 경기 상무고요. 피시브 상황 중앙에서 블록슛 받고 들어갔어요. 이게 들어가네요. 김기민의 득점. 중앙에서 정경 볼을 놓쳤어요. 살려내는 김동명. 피벗 트윈 오른쪽을 찔렀습니다. 이한솔 15대11 두산이 넉점 차로 앞선 채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상무 선수들의 이 후반전은 두산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합니다. 조태훈 정의경 왼쪽으로 전개합니다. 다시 롱슛 정의경. 정의경 선수 뭐 후반 시작하자마자 정말 번개 같은 슈팅으로 이미 이 볼이 가는 길을 잘 알고 있는 이 박채는 골키퍼예요. 예. 다시 왼쪽으로 전개합니다. 정관중 오른손 강력하게 꽂혔습니다. 저 원체 빠른 스피드를 자랑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패시브 상황 김기민 오른쪽 이동하면서 다 최현근에게 패시브 사인 올라왔죠. 예, 슛이 필요한 상무 박영준 들어왔어요. 왼손으로 이정화 깔끔하게 마무리 짓습니다. 파울 슛이 필요한 두산 정관중 찔러줬습니다. 그리고 왼손으로 득점 성공. 광도엽 선수가 어느새 반대편까지 올라왔어요. 광도엽의 스티시도 이겨냈습니다. 빠르게 자 승수 4명이죠. 박영준 김기민 오른쪽으로 전개합니다. 오버슛 박찬영 슈퍼세이브. 왼손을 쓰고 있는 최영근이 중앙까지 와가지고 게임 메이커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혁에게 한 차례 막혔던 최현근입니다. 다시 빠르게 움직임을 가져가는 두산의 선수들. 열렸죠. 임덕준. 열렸어요. 오버슛. 들어갔어요. 임덕준의 득점. 남자부 경기도 이제 15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정규 시즌이 이제 15분 후면 막을 내릴 것 같아요. 예.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무 피닉스. 박영준. 오른손 득점. 22대15 앞서 있는 두산의 공격입니다. 조태훈. 다시 왼쪽으로 전개 정진호 조태훈 왼손 센슈 강력합니다. 저 조태훈 정말 조용한 강자가 바로 이 조태훈 선수예요. 항상 조용히 네. 묵묵히 제 역할을 잘 해주는 선수예요. 예 스피드 들어갔어요. 박영준의 득점 그리고 2분간 퇴장
정진호가 중앙으로 이동인데요. 시간이 없어요. 두산 황도요. 정진호. 아 피버트에 집중했어요. 바로 채기. 에프티콘은 해제된 상황입니다. 그렇죠. 김신아 골키퍼 들어왔고 편의범. 편의범 달려요. 그리고 아 들어갔어요. 득점 성공. 편의범의 득점이 기록됩니다. 골문을 지키던 편의범 오늘은 이렇게 상대 골문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저 뭐 이번에도 뭐 깨끗하게 들어갔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예. 김신아 골키퍼의 손을 뚫어내고 득점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충분히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죠. 예. 중앙 투입 돌아서면서. 아 이게 들어가네요. 김동명이 마무리 짓습니다. 아 스피를 이용해서 완벽하게 유영기 골프를 따돌렸습니다. 예. 아 열렸죠 김기민. 득점 성공. 박용준 퍼핑 연결됐죠. 넘어졌어요. 막아냈어요. 김신아 슈퍼 세이브입니다. 몸을 날려가면서 김신아 선수가 완벽하게 슈퍼 세이브를 강정구가 중앙에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김동명 강정구 조태훈 오른쪽 강도엽 강도엽의 다이빙슛 득점. 아 정말로 뭐 황도엽 선수 사실 골키퍼들도 이 박영준 선수의 슈팅이 굉장히 좀 무서울 거예요. 예 54%의 슛 성공률. 아 송인준도 또 득점을 올려주고 있네요. 교체 투입돼서 2득점째 기록합니다. 그렇죠. 마지막 1초까지 흐르면서 경기 끝납니다. 올 시즌 마지막 남자부 경기 승리로 장식하는 두산이 역사상 최초의 전승 우승을 차지합니다. 정말 대기록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들어준 이 두산 선수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챔피언 두산입니다. 맞습니다. 아, 정말 진작에 정규 시즌 이 우승을 확정 지은 상태에서 마지막까지 20전 전승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준 이 두산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고 싶습니다. 예, 아, 핸드볼 코리아 리그 역대 최초 전승 우승을 달성한 두산 그리고 윤경신 감독도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 이런 윤경신 감독하면 정말